홀더 거꾸로 낀 거 개웃기네. 오빠, 내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자기만 짜증낸다고 나한테 징징거리거든? 싸웠는데 지만 짜증낸다고? 어. 남자친구는 어. 아, 알았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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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. 어. 뭐 뻔한 상황이지. 어떤 상황인데? 어? 어떤 상황인데? 어떤 상황이냐고? 어. 여자들이 응. 남자랑 싸우면 응. 보통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. 응. 첫 번째. 응. 그나마 제일 괜찮은 애들이야. 응. 남친구한테 물어봐. 응. 뭐가 미안한데? 싸우면 꼭 물어봐. 응. 뭐가 미안한데? 남자애들 뭐라 그래? 응. 그냥 다 미안해. 미안해. 응. 괜히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 뭐가 미안한데? 이랬다가 뒤돌아서 그냥 미안해 하면 속으로 혼자 속 터져가지고 그냥 아니 씨발 네가 잘못해놓고서 네.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자존심 상하고 네. 짜증나 죽겠는데 네 잘못한 걸 일일이 말해줘야 되냐 네. 숟가락 떠갖고 밥 네가 입에다 먹여줘야 되냐 네. 네가 네 잘못한 거 알아서 나열해라 이 소리 아니야 남자애들은 몰라 그거를 미안한 거 네가 몰라? 그럼 뭐가 미안하다 그런 거야? 이렇게 해갖고 괜히 혼자 속만 썩지 말고 더 짜증만 나지 말고 대가리한테 확 되게 세게 때리고 에이 돌대가리 새끼야 네 같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러고 이러고 이랬는데 내 기분 나빠 안 나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제일 편해. 두 번째 유형. 두 번째? 자, 방금까지는 자존심 그나마 좀 덜 세운 애들. 그나마 뭐가 미안한데? 라고 그래도 친절하게 물어봐주는 애들. 그 다음, 연락하지 마. 그럼 남자애들 뭐라 그래요? 알았어. 화 풀리면 연락해. 그럼 여자애들은, 아싸, 이 새끼 연락하지 말라, 안 한다, 이래? 토아, 속만 터지고, 와, 씨발, 이 새끼 연락하지 말란다, 진짜 연락 안 한다고, 친구한테 욕만 하고,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니까, 먼저 연락하기 또 그렇고, 이제와서 또 얘한테, 니 뭐 잘못했잖아, 이렇게 말하기 또 상황상 이미 틀로 끝났잖아. 어떡할 거야. 연락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. 진짜 눈치 있는 남자를 만나던가, 아니면,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. 세 번째. 지금까지는 자존심 그래도 그나마 네. 그나마 나 화났어 약간 네. 티내는 애들인데 이제는 네. 더 답답한 애들이에요 네. 내가 봤을 땐 제일 답답한 애들 이 답답한 눈치 없는 남자들보다 더 답답한 여자애들 네. 뭐라 그러냐 나 화 안 났어 재밌게 놀아 잘 자 조심히 들어가고 이런 애들 네. 어 개빡쳐요 속 터져요 아 자존심이라도 세우질 말든가 아니면 화라도 났다고라도 얘기하든가 왜 화 안 난 척을 왜 하는 거야 또 그 여자 마음은 또 속으론 이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얘한테 화났다고 얘기하긴 자존심 상하고 나 혼자 속 좁은 여자 되는 것 같으니까 난 얘한테 절대 화났다고 말 안 할 거야 네가 어떻게든 나 화난 거 뭔지 찾아내서 어떻게든 풀어줘 이거 아니야 남자들은 어떻게 찾아 몰라 남자들은 잘 자라고 하면 잘 자? 알았어 잘 잘게 로 알아들어 재밌게 놀다 들어가 그러면 남자들은 어 재밌게 놀다 들어갈게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모른다고 절대 아무도 오늘의 명언 보이스 돈, 비, 서브텍스트 남자에게 서브텍스트란 필요 없다 보이즈, 돈, 비, 서브텍스트 남자는 보이즈, 온리 텍스트 텍스트로 꽂아야 돼 나 화났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모른다 어, 나 같으면 화 안 낼 것 같은데? 이런 애들 아니 제가 그런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